everyone. Welcome to 금송이's Silver English. 안녕하세요. 금송이의 실버 영어입니다. 오늘 주제는 보안 검색대입니다.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위험 인물이 오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타지는 않았나 보안 검색대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분이 영국에 패키지 관광을 가셨는데요. 한국인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싸고 좋은 게 뭔가요?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가이드가 영국의 감자가 정말 맛있고 싸고 좋다 라고 해서 50명의 관광객 모두 슈퍼에 가서 3kg짜리 감자를 한국 돈 2,000원을 주고 사서 비닐봉지에 든 감자를 손에 이렇게 쥐고 영국의 보안검색대에 도착했습니다. 보안검색대에서 농수산물은 통관이 안 돼서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해외 나갈 때 포장이 제대로 안 된 음식물은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 탑승권과 여권을 보안요원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탑승권은 영어로 boarding pass라고 합니다. 여권은 passport라고 하는데요. security check, security 보안이라는 뜻이고요. check, 확인한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를 모르시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먼저 보시고 패턴을 확인하시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아실 겁니다. 짐을 분류해서 검색대 위에 놓습니다. 액체류는 100ml 이하의 액체로 가방에서 꺼내서 다른 바구니에 넣습니다. 액체는 립스틱을 포함한 모든 화장품과 치약이 포함됩니다. 보안검색대에서는 위험한 물건이나 100ml 이상의 액체는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형, 원형 탐지기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보안검색대에 가면 줄을 길게 서서 기내에 들고 가는 소지품을 검색하게 되는데요. 줄 서서 보안검색 직원에게 탑승권과 여권을 보여주시고요. 여기서 가방, 핸드백, 외투는 검색대 벨트 위에 올려놓고요.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은 다른 바구니에 넣으시면 됩니다. 지갑, 동전은 바구니 안에 넣으시고요. 바구니는 영어로 basket이라고 합니다. 검색 벨트 위에 기내 가방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기내 가방 안에 물건들이 엑스레이로 찍히게 됩니다. 금속 탐지기는 영어로 metal detector라고 합니다. metal, 금속이고요. detector, 탐지기입니다. X-ray machine, 엑스레이 기계입니다. 이걸로 짐 안에 사진을 찍어보는 거죠. 기내 가방은 carry-on luggage 또는 carry-on baggage라고 합니다. 바구니는 tray라고 할 수도 있고요. basket이라고도 부릅니다. 핸드폰은 mobile phone이라고 부르고요. 노트북 컴퓨터는 laptop. 액체류는 지퍼에 잘 넣어서 바구니에 넣으시면 됩니다. 액체는 liquid입니다. 그럼 압수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confiscate라고 합니다. 그리고 꺼내다는 take out. 열쇠도 검색대에 놔야 됩니다. 열쇠는 영어로 keys라고 합니다. 기내 수화물은 적게 가져가고요. 액체류 100ml 이하로 가져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